안녕하세요. 이번에 엘릭서를 이용한 MMORPG 서버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주로 MMORPG를 개발해 왔고요. 주로 C샵이나 C++ 언어를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 왔고요. 지금 달빛조각사라는 팀에서 서버 언어로 엘릭서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릭서라고 언어는 2011년도 신생 언어입니다. 아주 생소하고 함수형 언어이고요. 저도 실제 이 팀에 합류하고 나서 접하게 된 언어입니다. 실제 업무나 업계에서 접하기 힘든 언어라서 저도 잘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엘릭서라는 언어가 함수형 언어이기도 하고 언어 소개를 할지 뭐 서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 세션의 목적은 함수형 언어에 대한 약간 개념 허들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언어 패러다임에 대한 소개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게임 개발 언어로서 엘릭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점이 있는지 그런 소개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영감이나 구조 설계를 하실 때 그런 사고전환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거나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함수형 엘릭서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 서버 구조 설계, 도입 결과, 그다음에 마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달빛 조각사라는 프로젝트는 정통 MMORPG 경험을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게 목표고요. 일단 서버 설계 관점에서 보자면은 쿼터 뷰 시점이고 존을 이동해 가는 게임 플레이 형태입니다. 초기 개발 환경은 언리얼 엔진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버는 C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개발 중간에 유니티 엔진으로 갈아탔고요. 서버는 엘릭서 언어로 다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떤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션을 통해서 그 짐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릭서를 설명할 때 함수형 언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함수형 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레이지니스나라든지 1급 객체라든지 고차함수 뭐 이런 람다 계열의 어나니머스 펑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세 가지 데이터 구조라든지 순수한 함수 이 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특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나 튜플, 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캐릭터라는 데이터를 리스트나 튜플이나 맵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조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저희가 객체 멤버를 접근하듯이 그렇게 데이터의 값을 가져오거나 넣거나 할수 있습니다. 함수형 언어에서 데이터는 이뮤터블하다는 것이고요. 이 이뮤터블이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에 어떤 저장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변경할 일이 언젠가는 생기는데요. 그 변경을 할때 어떤 순수한 함수의 입력과 출력에 의해서 변경을 제어하게 됩니다. 기존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데이터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추상화라든지 캡슐화라든지 접근 제어 함수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함수 형언어는 단순히 함수를 통해서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가 순수하다는 것인데요. 이 순수하다는 것이 입력 값에 의해서 출력 값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수하다는 말에 동일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어느 차원에서 이 순수함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이 순수함을 깨는 다양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불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함수들은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 함수에 입력을 주고 어떤 변경된 조작하기 위한 변경된 값을 리턴을 받아서 그것을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함수들이 근본적으로 제기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저분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엘릭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떤 유틸리티 같은 함수를 지원해서 치환도 가능합니다. 엘릭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릭서는 현대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고라든지 노드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은 이런 빌드나 배포나 패키지 매니저, 그 다음에 유닛 테스터 문서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릭서도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믹스라는 어떤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배포를 하면서 라이브러리 어조성도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하위 프로젝트를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위 프로젝트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과 같은 엄브렐라 프로젝트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클루드가 없다는 것인데요. 인클루드가 없으면 코드가 참조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나 하위 프로젝트나 종속성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의존성 설정 추가만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연산자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중첩된 함수 호출은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좀 더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코드량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패턴 매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패턴 매칭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순서대로 패턴 매칭 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러 처리라든지 함수가 리턴하는 어떤 에러 처리를 좀 더 한 곳에 모아서 가독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릭서가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포매팅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것인데요. 컨벤션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머들 간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스타일에 대한 논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컴파일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달빛 조각사는 약 11만 줄의 코드가 있는데요. 그런 클린 빌드를 해서 하게 되면 20초 내외로 끝나게 됩니다. 엘릭서의 두 번째 특징은 수십 년 된 얼랭의 생태계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그 생태계를 이용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어떤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얼랭을 잠깐 소개를 하면 에릭슨이라는 통신회사가 만든 언어이고요. 그 한 30년 정도 된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뭐 1초의 다운타임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코드를 잘 짜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차원에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볍고 작은 형태로 프로세스라는 단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수천 수십만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액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액터라는 것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큐를 가지고 있고 그 큐를 통해서 상태 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상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와 같은 예제를 보시면 코드 몇 줄만으로 간단히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TCP 서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세스를 만들게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하나의 몇 개의 프로세스가 죽더라도 크래시로 죽더라도 종료되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래머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버 다운인데요. 서버 서비스 오픈하기 직전에 어떤 서버 프로그래머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조마조마한 상태거든요. 근데 엘릭서는 이거를 항상 허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버그는 언제나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그는 버그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죽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프로세스를 다시 살리는 슈퍼바이저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슈퍼바이저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죽은 자식을 살릴지 모든 자식을 살릴지 그런 어떤 설정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프로세스의 그림 자체가 트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 그 빈도수가 극히 드문 복잡한 예 처리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한 예외 처리를 하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죽이거나 종료시켜서 재시작하는 정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드원이 인게임에 진입을 했는데 길드장이 그 순간에 길드를 파괴했어요. 그러면은 길드원이 길드 프로세스를 접근하는데 파괴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엘릭서에서는 죽게 내버려 두고 다시 깨끗하게 재진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도록 유도하면 좀 더 복잡한 예외 처리를 안 하게 되고 유저 입장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떤 재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내 테스트를 자주 하는데 안심하고 서버 서비스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엘릭서는 아주 빠른 그 메모리 캐시 역할을 하는 ETS라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튜플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상수 시간에 기록하고 가져오고 실제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랑 프로세스랑 이런 잘 구성함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 테이블들을 클리어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차원에서 유닛 테스트를 지원하는데요. 함수 위쪽에 예제 형태로 함수의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이 위에 예제 샘플의 결과를 출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와 그 유닛 테스트의 어떤 코드를 같이 인접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석과 샘플을 같이 유닛 테스트 코드랑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커맨드 라인으로 웹페이지 문서를 출력하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엘릭서라는 언어에 허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존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어떤 심리적 진입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릭서에서 지원하는 매크로가 있어요. 그 함수 C++의 어떤 매크로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런 형태의 매크로의 어떤 학습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얼랭 기반이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오픈소스들이 얼랭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랭 코드를 보는 허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릭서를 이용해서 서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나누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프로세스 간 인터랙션이 많지 않은 로직, 그 다음에 명확하게 분리가 가능한 콘텐츠들, 비동기로 동작하는 로직들을 약간 프로세스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 간 메시지 통신 비용보다 로직 처리 비용이 좀 더 비싼 그런 경우 프로세스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저 프로세스를 나누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게임 서버일 경우에 수백 수천의 클라이언트가 붙기 때문에 그 유저마다 1대1로 프로세스를 바인딩 해놓으면 쉽게 어떤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요청 패킷들은 독립적으로 인터랙션이 없는 패킷들이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클라이언트의 유저 프로세스가 크래시 나더라도 전체 프로세스, 전체 서비스, 서버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프로세스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몬스터 AI를 담당하고 있고요. 플레이어와 대부분 동일한 로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접한 어떤 유저나 몬스터끼리 서로 인터랙션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몬스터 그룹을 관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접근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별로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렉토리라는 어떤 콘텐츠별로 디렉토리라는 서비스를 유지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초기 프로세스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유저 프로세스에서 어떤 공격 패킷이나 이동 패킷이 오게 되면 한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어떤 그 객체들을 한 프로세스에 몰았어요. 그래서 지역 프로세스라는 그런 프로세스의 어떤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고 로직 연산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이 채널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이 여기에 메시지 통신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연산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채널 프로세스의 병목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서비스가 느려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터 모델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요. 인터랙션이 있는 프로세스 간 직접적인 메시지 통신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유저 프로세스 간 어떤 공격을 할 때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대상 프로세서로 메시지 전달은 디렉토리 서비스로 이루어지고요. 일단 자신의 데이터를 바꿀 때는 자신의 프로세스에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래야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피격자로 공격을 할 경우 공격자가 공격 메시지를 피격자 프로세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피격자 프로세스에는 공격 연산 처리 후에 어떤 피격자의 어떤 뭐 데미지 처리라든지 HP라든지 뭐 이런 걸 까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 다시 공격자 카운터 버프라든지 뭐 그 외에 어떤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격자의 상태를 변경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피격자 프로세스에서 다시 공격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 응답을 공격자 프로세스가 받아서 공격자의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범위 공격과 같은 복수 대상으로 공격하는 어떤 시퀀스도 동일한데요. 피격자 프로세스 리스트로 단순히 공격 메시지를 보내면 일단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 이 공격에 대해서 피격자 프로세스가 카운터 버프를 다 각자 카운터 버프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다시 공격자로 응답을 주게 되면 공격자는 중첩된 카운터 버프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은 공격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공격 번호를 발급해서 이게 같은 공격인지 다른 공격인지 구별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유저의 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저 프로세스 이동 패킷을 받은 유저 프로세스에서 대부분의 자신의 상태를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동을 주변의 어떤 지역관리 프로세스로 이동해서 이동을 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동했다는 정보를 주변에 알립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역관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격자 형태로 어떤 객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지역관리 프로세스에서 브로드캐스팅을 직접 담당을 하게 되면 이전에 채널 프로세스에서 연산 작업이라든지 브로드캐스트 로직이 있어서 부하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 객체들을 관리만 하고요. 실제 유저 프로세스에서 주변의 어떤 브로드캐스팅 목록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브로드캐스팅이 지역 이동 빈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저 프로세스의 브로드캐스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채널 프로세스에 집중되는 병목을 분산할 수 있었고요. 실제 채널 프로세스가 죽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유저 프로세스가 죽었었거든요. 액터 기반으로 어떤 프로세스 인터랙션하는 프로세스 간의 어떤 메시지 통신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해당 프로세스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 프로세스에 많은 로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공통적인 로직으로 분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과 안정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외에도 엘릭서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OTP 얼랭의 OTP라는 어떤 서버 구축에 필요한 일련의 프레임워크 모음들이 있어요. 이런 분산 DBMS라든지 서버 구축에 필요한 어떤 서버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게 추상한 제너릭 서버라든지
ETS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TS라든지 프로파일링 시스템, 디버거, 뭐 아모아시 라이브러리, 뭐 각 인터넷 프로토콜들을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쉽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이 엘릭서는 기본적으로 엘릭서라는 언어 자체가 매크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문법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에 컴파일 타임에 코드를 제너레이트도 할 수 있고요. 실행 시간에 코드를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현재 치트 정의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치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쉘 모드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쉘 모드로 실행해서 어떤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서버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접 함수로 호출하거나 함수의 값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 다양한 프로세스의 어떤 하이라르키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메모리 상태라든지 CPU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부하 상태 프로파일링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터랙티브 모드를 통해서 특정 코드를 변경하고 실시간으로 이 변경된 코드를 리로딩해서 클라이언트가 붙은 상태에서 디버깅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코드 패치도 실제 언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 좀 힘든데요. 왼쪽에 어떤 코드를 오른쪽 형태로 바꾸고 실제 인터랙티브 모드를 통해서 핫패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단위로 어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안에 있는 로직들을 잘 어떤 구성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를 로컬에 띄운다거나 리모트 머신의 어떤 그 얼랭 VM 위에 띄운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만으로 로그인 그 분산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로그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시에는 로컬 머신에서 로컬 프로세스로 띄우고요. 리모트에서는 설정을 통해서 리모트 머신에서 로그인 서버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간 메시지 통신 자체가 프로토콜을 정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분산 서버 구성이 가능합니다. 엘릭서를 도입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직 엘릭서는 마이너한 언어이고요. 이 스택 오버플로 2019년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현재 인기 있는 언어 23위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생 언어이다 보니까 랭크됐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얼랭이나 엘릭서 컨퍼런스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업데이트도 메이저 업데이트가 반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당연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함수형 언어이고 그렇다 보니 느슨한 타입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된 그 C++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타임에 발견이 되지만 런타임에 발견되는 예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릭서가 갖춘 어떤 슈퍼바이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경우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일단 프로그래머가 한번 코드를 짜서 테스트를 돌려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테스트는 해보면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트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에러를 리포트 받아서 쉽게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내 테스트나 이런 걸 실제 사내 테스트 전에 대부분의 어떤 런타임 에러들은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보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실제 유닛 테스트로 이런 코드를 한 번이라도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콘텐츠 개발 담당 개발자들이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가 실패나면 배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릭서랑 얼랭은 실제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데요. 디스코드가 가장 유명한 저희 업계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디스코드가 엘릭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 예전에 얼랭 이자버드라는 채팅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인스턴스 메시징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 달빛 조각사 코드랑 제가 요전에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무명 코드랑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베타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한 6분의 1 정도 라인 수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 빌드도 빠르고 라인 수도 줄고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유닛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 70까지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른 이터레이션, 클라이언트 없이 빠른 이터레이션으로 서버를 리팩토링 한다거나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메모리 문제에서 해방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VM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닉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실제 메모리 침범에어야 알 수 없는 에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엘릭서는 기본적으로 얼랭의 생태계, 얼랭이 가진 어떤 장점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엘릭서의 현대적인 기능과 생산성을 가져온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단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세스를 나눌지 그런 프로세스 간에 어떤 논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많은 수의 프로세스를 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헤비로드를 가지지 않고 프로세스를 구분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 메시지 비용, 통신 비용이 많지 않게 메시지를 컴팩트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자들에게 엘릭서를 추천합니다. 높은 가용성, 서버가 죽지 않는, 죽기는 합니다. 죽기는 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높은 가용성을 가진 서버를 만들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빠르게 이터레이션, 빠른 이터레이션, 빠른 개발에 목마르신 분, 리팩토링이 무서워서 개발, 리팩토링 해보지 못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엘릭서는 되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서버 개발을 추천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는 스테이트리스 게임 서버. 이 엘릭서 언어를 이용한 피닉스라고 웹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거든요. 고성능 웹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해요. 이 루비보다 훨씬 빠르다는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쉽게 어떤 분산 서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가능한 백엔드 서버 추천합니다. 그리고 MO 형태, 하나의 프로세스가 헤비하게 가져가지 않는 형태, 약간 그런 형태의 게임 서버 추천하고요. MMORPG 서버는 저희 달빛 조각사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엘릭서라는 거는 일단
허브셔터 2005년도에 그 프리런치 공짜 점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아마였을 거예요. 그 싱글 스레드에서 멀티 스레드로 뭔가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공유 자원을 락 없이 어떤 잘 스레드를 나눌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엘렉서는 그 잘게 기본 근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잘게 나누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짜 점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엘렉서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